오늘은 멀티 팔레트를 이용한 깊이감 있는 눈매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께감은 얇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매직 스타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얇게 발라서 피부 결을 정돈해줍니다. 좀 완벽하게 이렇게 매끈한 그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크림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피부에 밀착력이 되게 좋은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피부에 발라주세요.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콧망울 부분에 어둑어둑한 부분도 브러쉬를 톡톡톡 눌러가지고 한번 커버해줍니다. 파우더를 바를 건데 브러쉬를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한번 톡톡 털어주셔서 파우더 가루 좀 걸러내신 다음에 얼굴 외곽 부분부터 톡톡톡 눌러서 이 유분기 살짝 잡아주시고요. 베이지 톤의 무난한 팩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 얼굴 가운데 쪽 발라주세요. 매끈하고 좀 완벽하게 피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멀티 팔레트를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펄감이 전혀 없고요. 매트한 섀도우인데 약간 입자가 얇으면서 피부에 잘 밀착되는 그런 가장 연한 베이지 컬러 있죠. 섀도우를 먼저 눈두덩이에다가 좀 넓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진한 중간 톤의 브라운을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눈꼬리부터 시작을 해서 눈두덩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만 펴주시면 돼요. 마무리는 큰 아이섀도우 브러쉬 있죠? 이걸 사용을 하셔서 이 두 가지 컬러 바른 거를 경계 없이 펴주세요. 한 가지 컬러를 쓴 것 같은데 진하고 연하고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가지고 깊이감이 좀 더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팔레트에는 가장 어두운 색상을 이용해서 라인 없이 깊이감과 좀 뚜렷함을 주는 단계입니다. 끝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눈꺼풀을 살짝 들고 아이라인 그리는 것처럼 라인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조금 더 올려가지고 블렌딩을 시켜주시는 단계예요. 언더라인은 눈 꼬리부터 시작해서 점막 부분은 그냥 살 보이게 살려주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펴주세요. 이 중간 단계 발랐던 브라운 섀도우를 작지만 조금 약간 납작한 브러쉬에 묻히셔서 이 그레이 아랫부분에 블렌딩을 시켜주면서 그레이만 발라서 진했던 부분이 믹스가 되면서 깊이 있고 좀 부드러운 음영감이 생기게 돼요. 블러셔와 립이 남았어요. 크림 타입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묻히셔서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입술에 좀 붉은기를 살짝 없애주고 진 피부톤보다 조금 더 진한 누드 베이지 립 컬러를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피부에 혈색을 주는 단계에서 이제 코랄 빛깔이 들어간 블러셔를 바를 거예요. 광대뼈 아웃라인부터 시작해서 입술 꼬리 방면으로 턱 라인이 좀 뾰족하지 않은 분들은 사선으로 해서 얼굴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주시고 얼굴이 좀 약간 갸름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로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얼굴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이 얼굴 중심 쪽으로 이렇게 오고 다시 밖으로 나가고 해서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